진흥하는 사장님은 그녀의 언니. 해태 거기는 어떻게 됐어? 자매 둘이서 직원이 400여 명, 버스가 300대나 되는 회사를 꾸려간다. 몇 대? 효정신 사실 월급쟁이 이사일 뿐 회사는 언니 소유다. 9년 전 결혼 반지 팔아서 600만 원 달랑지고 시작한 사업체였다. 효정신 그걸 그 사이 이렇게 불려놓은 언니의 사업 수완을 당할 재간이 없고, 국순 씨는 병든 어머니 모시는 동생의 지극정성을 따를 재간이 없다. 내년 5월이요. 다른 형제간들보다도 유난히 그 이효정이를 좋아해요. 막내를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실 수는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직접 모실 수도 없고 또 뭐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모신다는 건 어머니가 너무나도 병환이 깊기 때문에 네. 어느 누구도 와서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. 돈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형제간이 다 했어도 지가 또 그렇게 한 몇 년 동안을 지금 한 뭐 7년 동안 이렇게 됐어요.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있는 기간 뭐든지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카메라는 멋지게 먹었어요.